오랜 옛날의 동식물의 흔적이 암석과 지층 속에 남아 있는 것을 화석이라고 하였습니다. 화석들은 오랜 시간 동안 묻혀 있다가 발견되다 보니 단단하고 색깔과 무늬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화석들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화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선 죽은 생물이나 나뭇잎이 호수나 강, 바다의 바닥으로 운반되어야 합니다. 운반된 죽은 생물이나 나뭇잎은 바닥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퇴적물이 두껍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퇴적물이 계속 쌓인 상태로 화석화 작용이 일어납니다. 화석화 작용이란 땅 속에 묻혀 있던 생물체 속에 지하수의 물질이 들어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퇴적물이 계속 쌓이다 보면 지층이 생기게 되고 그 속에 생물이 묻히게 되면서 단단한 화석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화석이 만들어진 후에 발견되기 위해서는 화석이 묻혀 있던 지층이 높게 솟아오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높이 솟아오른 지층은 바람과 자연현상으로 인해 점차 깎이게 되면서 묻혀있던 화석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단단한 화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화석이 발견된 장소를 통해서 그 화석이 있었던 환경을 알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물고기 화석이나 조개 화석이 발견된 곳은 그 장소가 오랜 옛날에 바다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사리 화석이 만약 발견된다면 그 지역은 과거에 따뜻한 기후, 그리고 물기가 많은 습한 기후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